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 오늘은 반주기만 보면서 노래를 틀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라는 강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반주기를 보고 연주를 하지 말란 얘기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반주기, 색소폰 하시는 분들 보면 반주기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되게 유명한 브랜드도 되게 많고 되게 좋은 기능도 되게 많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반주기를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시너지가 나오려면 그 반주기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그냥 노래 나오는 대로 반주기는 반주기 따로 나는 나대로 연주하는 경우가 참 많죠. 예. 내가 그 악보를 보고서 천천히 연습도 하지도 않고 그냥 무작위로 곡을 연주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늘지가 않습니다. 내가 1년을 했든 2년을 했든 3년을 했든 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반주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악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반주기를 멈추면 돼요. 우리가 뭐 이제 컴퓨터니까요.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딱 멈추죠. 뭐 멈추는 버튼을 누르면 딱 멈추죠. 그랬을 때 그 악보를 딱 멈춘 상태에서 그 악보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복을 뭐 구간 반복을 하시든지 하셔서 계속 그 반복된 연습을 하시고 개명으로도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정확한 박자를 연습한 다음에 반주기에 맞춰서 연습을 좀 하시고 요즘 반주기 너무 좋은 거 너무 많잖아요. 너무 좋은 거 많은데 속도를 좀 템포를 낮추셔가지고 연습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실력이 늘 수 있어요. 반주기라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가 갖고 오려면 훨씬 더 내가 그 악보, 그 반주기를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반주기 틀어놓고 쿵짝쿵짝쿵짝 노래 나오면서 내가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막 붑니다. 근데 반주기는 저기가 있는데 난 저 뒤에 있어요. 막 그런 경우도 많고 나는 반주기는 뒤에서 오는 경우도 있어. 내가 먼저 앞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정확하게 맞게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연습을 하기 전에는요 사실 우리가 노래를 틀기 전에 우리가 노래를 멈추고 악보를 먼저 리딩해야 되는 습관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리딩이 뭐냐면 좀 그 악보를 좀 읽어보자 이거예요. 아 얘는 악보가 여긴 저렇고 여긴 리듬이 이렇구나 하고 그걸 보고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노래가 한 100이다 그러면 굳이 100에다가 놓지 마시고 템포를 많이 낮추세요. 한 60까지도 내리셔도 되고 내리신 다음에 내가 템포를 낮추고 내가 완벽한 그 템포에 맞게 연습이 된다 그 다음에 템포를 올리시고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노래가 실력이 되고 그렇게 되면 반주기 참 좋죠. 그쵸? 근데 그렇게 연습하시는 분이 열에 반 이상도 안 되실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많이 사람들을 이제 수업을 해봤지만 대부분은 그냥 노래 틀고 계속 주구장창 이제 부르는데 물론 뭐 내가 이거를 뭐 교육 차원에서 뭐 최고로 뭐 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즐기는 건데 뭐 불면 어때? 라고 하시는 분인데 아 맞아요. 내가 그렇게 혼자서 불 때 그냥 내가 불고 싶은 대로 불고 싶은 거 불고 뭐 맞든 안 맞든 해도 되고 그쵸 그게 더 즐겁고 그런 것도 하려고 색소폰 하시는 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죠.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더 좋은 시너지를 통해서 그 반주기라는 거에 대해서 더 내가 좋은 영향을 받아서 색소폰이라는 내 소리와 어떤 그런 것들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만든 또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반주기인데 그것을 너무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주기 저도 좋아하죠. 반주기도 좋아하고요. 너무 우리나라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나 좋은 반주기도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그 좋은 반주기들을 여러분들께 우리 색소폰 학교 여러분들께서 더 그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영향력을 또 받으시고 더 공부도 더 열심히 하시고 더 다양하게 내가 그것을 이용하여서 나한테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어떤 기구로서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노래 틀어놓고 계속 주구장창 불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반주기만 계속 보고 연주하면 늘지가 않습니다. 좀 멈춰서 연습도 좀 하시고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주기 엄청 좋아요. 네, 그 반주기 더 좋은 거가 나도 더 좋아지게 꼭 그렇게 되시는 모든 또 새벽반 학교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굉장히 막 바라고 바랍니다. 네, 우리 색소폰 영상 앞으로도 좋은 영상 계속 매일 올라옵니다. 매일 올라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꼭 누르시고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이 있어요. 종 버튼을 꼭 누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궁금하신 점 댓글로 주시고요. 색소폰 학교 네이버 밴드도 있고요. 카카오 플러스도 있고 네이버 TV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